가로등 좀 고쳐줘요, 빨리! 빨리요, 제발! 가로등은 무슨... 거긴 곧 철건데 가로등을 왜 고쳐요? 왜 고치다뇨? 사람이 사니까요! 게다가 전 어둠 트라우마도 있다고요! 어두우면 무서워서 미친다고, 얘가! 이제 와. 어? 영준아, 나 이제 금방 출발할 거야. 휴대폰 그 자식 사진 표고한 거 찾아오느라고 지금 왔어. 금방 갈게, 미안해. 잠깐만. 정말요?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? 예, 예민하셔서 그런 거예요. 대표님, 잠깐만. 마음 좀 느긋하게 잡수세요. 그게 잘 안 돼서 말이지. 아이, 나 갈게. 이거 놓고 갈까요? 아, 밖에 비 오나? 그러네요, 비 오네. 오늘 야구 관람 취소하셔야겠는데요. 그래야겠네. 아나 이상하게 비만 오면 설상하나? 그래요? 왜 그러죠? 아, 용준아. 이 인간들 패버리고 싶다, 정말. 뭐지? 비만 오면 설사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계속 조건 반사가 돼서 그런가? 맞아요. 그것도 너무 예민하셔서 그러신 거예요. 대표님, 저 태극... 전 똥이 설사도 아니고 변비도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. 아, 똥이 진짜 설사도 아니고 변비도 아니고 딱 싸면 닦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똥 있죠. 한 몇 년째 그런 똥 웬 싸본 일이 없어요. 용준아, 나 이놈 죽일 것 같아. 어떡해? 그래서 전 휴지 쓸 일이 별로 없어요. 하버드에서도 제 화장실 휴지는 1년에 한 번 갈았다. 이수아! 왜 그래? 진짜 뒷단다 못 도와주겠네. 넌 이제 하자하자 니자랑 똥 떼어간자냐, 이 뻐끄덕어 개뻐끄덕어 새끼야! 용준아, 미안해. 나 못 갈 것 같아. 나 지금 완전히 뚜껑 열려서 운전하면 절벽으로 차 몰 것 같아서 면회 다음에 갈게. 경찰은 이틀 전 발생한 훈련원 공원 내 살인사건이 이전 보라매여 국가저동 살인사건과 같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새 사건이 연쇄살인범의 범행으로 결론이 나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
독이란 어디에서 올지 정말 알 수가 없어.